안녕하세요, 펭귄들. 김팽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생얼로 등장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스킨케어 올려주세요. 여름에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라고 되게 많은 요청을 주셨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 무더위에 진정시킬 수 있는 진정 스킨케어법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저의 피부 진정 스킨케어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기르지 마시고 김팽 잘 따라오세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사용할 제품은 아벤느 젠틀토닝 로션인데요. 이 제품은 층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가라앉아 있는 게 실리카 파우더인데 사용하실 때는 흔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형은 흐르는 물 같은 제형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거는 정말 많이 쓰고 있고 이런 날씨에도 저는 사계절 내내 이걸로 팩을 해주고 있어요. 좀 진정이 안 될 때는. 그래서 사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층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걸 이렇게 흔들어요. 흔들어준 다음에 이제 제가 원래는 시루코토 화장솜을 썼다가 그게 다 떨어져서 지금은 그냥 오겹 화장솜 쓰고 있는데 두 개로 나눠진 거 이거 먼저 묻혀가지고 이렇게 묻혀가지고 피부를 닦아줄게요. 이게 진짜 좋아요. 저는 이걸로 진짜 많이 진정을 한 것 같아요. 거의 작년부터 썼나? 제가 스킨케어 영상을 올렸을 때 꾸준하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진짜 열심히 사용하고 있고 이게 또 세일할 때는 가격이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닦아주세요. 왜냐면은 여름에는 또 먼지가 잘 붙어요, 땀 때문에. 그래서 모공도 쉽게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피부가 막 울그락불그락 올라와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번 여름 너무 덥네요. 살인적이야.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이러면 약간 거칠거칠한 게 닦여 내려가는 느낌? 약간 부드러워져요, 피부가. 이렇게 입도 닦아주고 헤어라인, 목라인 이렇게 다 닦아주세요. 그 다음에 일단 톡톡톡톡 이렇게 대충 흡수를 시켜주신 다음에 우리 오겹 화장솜은 이렇게 잘라서 쓸 수 있어요. 뜯어서 이렇게 뜯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아끼지 마요. 우리 피부 진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끼는 거 아니에요, 스킨케어 제품. 이렇게 해서 남은 세 개로 묻혀준 다음에 얹어줘요, 피부에. 우리가 제일 신경 쓰이는 뭐 이렇게 볼, 이마 쪽에다가 얹어줘요. 아, 이거 진짜 시원하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쿨링 효과가 있어요. 토너 같은 경우는 저 요즘에 그냥 냉장고에 넣고 사용해요.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화장품 상할까봐 그냥 냉장고에 넣고 사용하고 있어요. 되게 좋아요, 시원해가지고. 이렇게? 얘도 이마에다가 이마에다가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필요하시면 이제 조금 더 뜯어서 코나 턱에도 해주셔도 되게 좋아요. 저는 이쪽이 지금 난리가 나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전에 스킨케어 방법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2분에서 3분 정도 있다가 떼내줍니다. 진짜 시원해요, 이거. 살 것 같아. 요즘 너무 따가워요. 그 팔에도 선크림 안 바르고 나가면 진짜 살이 타요. 제가 원래 살이 잘 안 타거든요. 그냥 빨개지기만 하는데 이젠 살이 타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막 씻을 때 우리 샤워볼 하잖아요. 그것만 닿아도 너무 아파가지고 반팔 입고 나가도 여기 팔에도 발라주고 다리에도 다 발라줘요. 여러분들도 자외선 조심하세요. 진짜 너무 따가워. 선크림 꼭 발라야 돼. 안 바르면 탑니다.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항상 나는 이 기다림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데 피부 좋아지려면 어쩔 수 없지. 일단은 2분, 3분 뒤에 제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 3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좀 떼볼게요. 떼면서 그냥 남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살살만 닦아주세요. 우리 옆 주변이 좀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살짝만 닦아주세요. 자극 안 가게. 시원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마도 이렇게 해서 세게 닦는 거 아니에요?
살살 이렇게 닦아서 그 다음에 톡톡톡톡 촉촉해졌어. 진짜 시원해. 이렇게 해주시면 약간 피부가 아까 되게 거칠거칠했거든요? 되게 정리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해주는 제품이 있어요. 뭐냐면 플리카올리카 알로에 수팅 에센스 80% 수분크림이에요. 요즘에 제가 진정시킬 때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질감은 크림이다 보니 수팅젤보다는 살짝 무거운 감이 있어요. 근데 막상 바르면 가볍다는 느낌이 훨씬 많이 들고요.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수분이 올라오는 느낌이 있는 크림 타입입니다. 제가 진정할 때는 알로에 크림을 좀 써요. 이런 여름에는 약간 모공도 신경 쓰이고 뭐 또 두꺼운 걸 바르기는 너무 무겁고 가벼운 걸 바르는 걸 되게 좋아해서 요즘에 쓰는 게 요거 방금도 보여드렸던 홀리카홀리카 수팅젤 에센스 크림 쓰는데 벌써 요만큼 썼어요. 보이시죠? 엄청 많이 쓴 거. 네, 일단은 그래도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요거 먼저 쓸게요. 저는 알로에 젤을 잘 안 써요. 걔는 쓰면은 약간 그 떼벗겨지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싫어서 저는 이런 크림이 훨씬 좋더라고요. 얘는 그냥 흡수. 그리고 바르면은 약간 물 올라오는 느낌? 수분이 약간 좀 도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훨씬 이런 제형을 더 좋아해요. 아, 이거 냉장고에서 꺼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냥 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펴주세요. 문지르지 말고 그냥 펴주세요. 이렇게 펴야 돼요. 두껍게 펴주신 다음에 제가 요즘에 좀 애용하는 템이 있어요. 뭐냐면 IC 화이트 쿨러를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 제품은 인터넷으로 구매하시게 되면 가격은 천차만별이고요. 요즘에는 이 제품으로 지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게 얼어야 돼요. 이게 얼어야 진짜 시원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냥 바로 하면은 피부 놀래요. 디어요. 차가운 거에도 디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좀 발라주신 다음에 얼굴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내가 그냥 진정이 됐다고 느낄 때까지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거 식으면 안 해요. 너무 시원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자극받고 지친 피부를 달래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잘 때도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틀어도 덥고 선풍기를 틀어도 더워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여름 어떻게 나십니까?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이번 여름 너무 죽을 것 같아. 날씨가 해도 해도 너무해 진짜. 근데 내가 따질 곳이 없어. 날씨가 더우니까 그냥. 저는 진짜 이렇게 진정해줄 때는 이렇게만 해요. 뭐 딴 거 딱히 잘 모르겠고 그냥 이게 너무 시원해서 겨울에는 이거 하려면 벌써부터 차가워가지고 하기 싫지. 근데 여름에는 이렇게 모공도 늘어날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해서 좀 닫아주고 진정시켜주면 피부가 훨씬 좋아져요. 좋아진다기보단 진정이 되죠. 그리고 뉴스에서 그랬어요. 저혈압 있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된다고. 갑자기 온열 증상 올라와가지고 쓰러지신대요. 그래서 이온 음료 꼭 드시고 물 1.5리터씩 꼭 드셔야 된대요. 저는 원래 겨울에는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했다가 여름 오니까 겨울이 또 이게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고 겨울이 그립네요. 근데 이번 여름이 너무 더우니까 겨울에 또 얼마나 추울지 또 걱정이야. 아 좋겠어. 누가 보면 아줌마인 줄 알겠다 나 말하는 거. 하실 때 에어컨 같은 거 트시면 더 시원해요. 저는 지금 촬영 때문에 못 트는데 진짜 시원해요. 그리고 요즘에 너무 더우니까 잠 못 드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저도 자다가 몇 번씩 깨가지고 다시 샤워하고 자거든요. 너무 더우니까. 저 이거 좀만 하고 올게요. 좀 이따 봐요. 저 이제 쿨러가 조금 식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된 상태로 흡수시켜줘요. 근데 이게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화장솜으로 닦아내셔도 돼요. 저는 그냥 흡수시켜요. 어차피 우리 또 크림 바르고 일해야 되는데 지금 크림으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흡수시킵니다. 나 근데 이 크림 너무 좋은 것 같아. 그 크림인데 그 위에 수분 올라오는 이 느낌.
이게 되게 겉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겉도는 게 아니고 되게 좋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선물 받은 제품인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그냥 하루에 이런 식으로 팩해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 이렇게 흡수시켜주면 돼요. 저는 그냥 요 정도 해주고 냅둬요. 어차피 우리 선풍기 세거나 에어컨 세면은 요게 또 날아가요. 그래서 요대로 냅둬요. 이렇게 하면은 피부가 되게 촉촉해요. 그죠? 되게 촉촉해 보이죠? 정말 어이없게도 이게 다예요. 정말 어이없게도 이게 다예요. 그냥 우리 토너랑 크림만 또 거기다가 그냥 쿨러만 사용해서 관리해주고 있어요. 진짜 요 정도만 해줘요. 딱 우리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아 너무 힘들어 피부가 너무 아파 이럴 때 진짜 요렇게만 사용하고 있어요. 진짜 간단하죠? 자 이렇게 정말 쉽고 간편하게 김팽의 여름철 피부 진정 스킨케어법은 끝났습니다. 정말 쉽죠 여러분들? 따라하기 정말 쉬우실 거예요.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제가 올려줬으면 하는 영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